현재 학생 두 명인데 저는 학생을 한 네다섯 명 이어가지고 그거를 반복문으로 전체 다 찾아가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번 뭐야? 자 일단 다 없애고 학생을 너무 많지 0, 1, 2, 3 이렇게 할까요? 5살 1 2 얘는 20살 결혼을 했을 리가 없지 얘네들은. 네, 여기서는 기혼자 2 이렇게 그 다음에 2는 누구를 가르쳐야 될까요? 잠깐만 0은 1의 주소를 가르치고 1의 넥스트에는 2의 주소를 가르쳐야 되고 2의 넥스트에는 3의 주소를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3은 이렇게 하고 마지막 얘는 가르치는 게 없기 때문에 널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. 그러면은 일단 문제가 없어요.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스튜던트 자 커런트라고 해서 맨 처음에 누구 가르쳐야 되죠? 얘를 가르쳐요. 그 다음에 반복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. 반복문은 어떻게 돌까요? 이 녀석의 넥스트가 이렇게 하시죠. 이렇게 커런트가 널이 아니면 계속 돌아라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자 printf 뭐라고 할까요? 학생 번호 뭐라고 하죠? %d 빠르게 이것만 좀 해볼게요. 학생 번호는 이거 뭐예요? 넘버인가?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런트가 맨 처음에 누구가 이렇게 했어요? 얘가 이렇게 했죠? 그 다음에 누구가 이렇게 해야 돼요? 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죠?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려면 여기다가 뭐 해야 돼요? 현재 얘가 가르치고 있는 녀석은 뭐냐 0번 ST0이라 해볼게요. 네, ST 여기다가 ST0이 가르치고 있는 녀석의 다음 녀석의 주소 즉 ST1의 주소를 넣어요. 그러면 이게 다음 거 돌고 그 다음 뭐예요? ST1이 ST2의 주소를 여기다 넣고 그런 식으로 돌겠죠. 컨트롤 엔터 해보면 보시나요? 0, 1, 2, 3 나왔죠? 나왔고 이거를 조금만 개선을 해보겠습니다. 학생 이렇게 번 학생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. 0번 학생 나오고 학생 뭐 할까요? 나이 나이 뭐라고 하지? 나이는 %d 에이지 그 다음에 뭐랄까 기혼 여부 기혼 %s에서 뭐 하면 되죠? 메리드 3학년산지 아시죠? 만약에 이게 참이면 뭐예요? 기혼 미혼 결혼 여부 기혼 미혼이다. 그 다음에 뭐하죠? 이름 됐네. 또 있나? 자 번호 됐고 이거 했고 됐네요.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게 몇 개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? 지금은 총 몇 명을 잠깐만 몇 명이었지? 4명 하나 둘 셋 넷.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죠? 이런 방식이라면은 2천 명 2천만 명을 이룰 수 있어요.